이쁘다 너. 나? 에코 막. 근데 미워하잖아? 놀라셨어 할머니도 저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사랑해? 아유 정말 사랑을 구걸하네요. 아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갈 거야. 나들이 가나 보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기다리고 있어. 아 아버님. 아빠. 아유 저렇게 좋아. 너무 어머나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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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샌드위치를 선물해.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어머 세상에 말도 잘한다. 그러네. 가자. 아빠.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아, 아이고 잘 놀아주셨구나. 아빠가 좋아.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아빠. 예진아 여기.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이거 너무 뜨거워. 예진아 자리가 없어. 아빠가 막아줄게. 앉아봐. 그래 아빠가 맞아줄게. 햇빛 안 오지 이제. 아니 그냥 아버님 뭘 필요하면 얘기해. 닮아보시네요 진짜. 얼마나 좋을까. 야 떡볶이 뭐 줄까? 김치. 뭐 딴 거 먹어볼까? 김치하고. 김치하고. 이거. 말로 해 말로. 스파게티. 스파게. 스파게. 아버님 완전 딸 바보시. 스파게. 스파게. 얘 걔는 눈물 하지 마. 뭘? 눈물 하지 마. 뭐라 할 때는 저런 거 그런 거밖에 없어. 아이고. 징징거리는 거랑. 나는 뭐. 모르겠나. 운전하는 건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왔다가 내 새끼만 입고 가면 되지. 뒷일은 니네들이 감당해라. 이런 식 보잖아 지금. 아니요? 아이고 또 오랜만에 만나면 또 싸우시겠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거 있는데 준호하고 예진이하고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학교에서 서류 같은 거 띄우면 얘네들이 엄마만 있는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럼 얘네들 귀에도 들어간다. 아, 근데 그거를 지금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줄까. 아우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설명할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때 돼서 얘기해 주는 게 맞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내가 얼굴 비춰주는 게 맞고. 그때 뭐 우리가 뭐 그 이혼했다고 그 얘기를 해준다고 한들 뭐 우리는 뭐 못 보냐? 아이고. 지금 말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그래도 미리 사전에 애들한테 얘기를 해줄까? 아니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 초등학교 뭐 이혼했다고 얘기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얘기해. 우리가 뭐 얼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면 상처받을까 봐. 아빠는 지금 일하러 갔다 이렇게 그냥 포장된 상황인데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데 네. 나중에 돼서 지네가 우리가 이혼을 한 상황이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때 좀 많이 애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일단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네.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할머니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아빠가 같이 살아줬으면 좋죠. 뭐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근데 아빠는 이 영상에서 보면 훨씬 감정 수용을 잘해주시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눈높이에 맞춰서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행복해하고 금쪽이가 징징거리는 것도 훨씬 덜하는 것 같아요. 진짜 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빠를 사실 못 보고 아빠의 빈자리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금쪽이 같은 경우는 헷갈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던 아빠가 매일 아빠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약간 눈치는 채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혼이란 단어 개념은 모를지 몰라도 아마 이게 뭔가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렴풋이 좀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혼의 과정은 애들한테는 너무나 큰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상실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 부모를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한쪽 부모가 주는 사랑을 충분히 못 받기 때문에 애들한테 주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더군다나 금쪽에는 아빠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애정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고 또 상당히 마음의 상처로 남죠. 아, 예. 우리 금쪽이 그림 검사하셨다고요? 네. 보실까요? 어머. 아이고. 네. 너무 작게 그렸다, 금쪽이가. 네. 네. 집이 안 보여. 근데 네. 진짜 이거 좀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 이렇게 작은 건 처음이야. 이 집은 이 아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 이런 거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쪽이한테서의 집은 의미도 없고 이렇게 나한테 꽤 중요하게 뭐 따뜻하게 내가 마음과 몸을 좀 쉴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게 그렸죠.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 부모 자녀처럼 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애착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어려움이 생기면 애착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애착의 손상이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이 마음 안에 굉장히 결핍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생에 걸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의 결핍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조금씩 채워나가고 네, 더 안정된 관계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진이 일어나라. 오늘 유치원 가야지. 우와! 밥 나왔다! 야, 물부터 먹고 그녀도 자, 물 먹고 이거랑 먹어. 야, 너 이리 와. 아, 눈물이 얘 손을 문지르면 어떡해. 아유, 그냥 이렇게 피하네요. 이리 와. 밥을 눈물이 얘 손을 문지르면 어떡해. 흘리지 마, 바짝 앉아 있지. 왜 이렇게 자꾸 뒤로 가. 야, 입이 다 먹고 먹어야지. 막, 아유, 우트다고 다 흘리면서 퍼냈네. 혼날까 봐, 아유. 혼날까봐 아유 때리는 줄 알고 할머니가 손놀리니까 아유 참 아유 너 계란 후라이 안 먹고 어쩌니 이렇게 잘 먹냐? 어? 건기업들도 안 하고 어? 그거 안 하니까 이쁘다 너 나? 응 애커고 막 날 미워하잖아. 자기 미워하는데 생각한 거야. 애기니까. 나? 애커고 막 날 미워하잖아. 누구를? 여기. 놀라셨어 할머니도 저런 얘기하니까. 사랑해? 아유 정말 사랑을 구걸하네요. 박사님이 저런 거 돈도 안 든다고 그랬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지. 한 가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아 그쪽에는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 양육자에게 미움받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너무 가엽고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양육자한테 당연히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일단 조언 성취를 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신호를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 할머니 나는 김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금쪽이가 김이 먹고 싶구나. 아 근데 어떻게 김이 다 떨어졌다. 오늘만 이거 먹어. 갔다 오면 할머니가 준비해 놓을게. 이러면 되게 애들이
못 먹어도 할머니나 엄마의 그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깊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뭐 쉽지 않겠죠. 왜 할머니는 또 평생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내오셨는데 본인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편안한 발달, 심리적인,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더 안정된 관계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다들 기다리시던 시간이에요. 우리 금쪽이 과연 속마음은 어떨지,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할머니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있는 우리 금쪽인데요. 금쪽이 속마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쪽아, 안녕? 아, 호기심도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금쪽이는 누가 제일 좋아? 아, 이렇게 사랑해요. 아, 귀여워라. 아, 사랑이 많은 친구네. 요즘 힘든 거 있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싫어해. 아이고. 아, 네. 아, 내가 말 안 들어서 할머니가 혼났나 봐. 아이고. 나는 속상했어. 아, 아이고. 나부터 싸우지 않을게. 자기를 또 반성하고 자책하네. 대고 있어야지. 예진아, 입 닦고 와 정리도. 코 닦고. 오늘 같이 이렇게 착하면 얼마 좋아. 할머니가 이뻐하고. 어? 내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소원이 있어? 아빠. 아유. 아빠. 아빠, 집에 놀러 오면 좋겠다. 아빠, 집에 놀러 오면 좋겠다. 아빠, 집에 오면 좋겠다. 앞으로 할머니 집에 놀러 와. 거기 있어? 엄마 누워 있어도 돼? 아이고. 아니? 아이고. 엄마 방에 들어가지 마. 방에 들어가지 마. 응? 아, 지금 저희만 웃지 박사님 표정 지금 심각하세요. 방에 들어가지 마. 아이고 아이고. 방에 들어가지 마.
권유라 엄마도 조금만 쉴게.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권유라 아프다 나가라. 아 아프다 권유라 나가라. 아우 나가래 또. 저게 노는 거야 얘는. 아우 아파 좀 나가 권유라. 아. 아 나가. 아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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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아프다 나가라. 아니 저런 시간에 같이 일어서서 나가시면 안 돼요? 아우 진짜 한 10분만 놀아줘도 얘가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엄마가 하지 말아 했다.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고 아파. 엄마 아까 화 안 냈지? 그만하라고. 처절하게 요구하네요. 그러니까 아 나 너 싫어 봐. 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한 번 못 먹게 안아주시지.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네. 한 번만 뜨겁게 안아주시지. 진짜. 나는 너 싫어. 가. 짱난다. 나가라. 엄마. 엄마 좋아해. 좋아하니까 나가라. 안 나가. 그럼 자. 자 빨리. 엄마 잘 거야. 자. 아 잠깐만요. 혼나 봅시다. 잠깐만. 아. 어떻게 보셨어요? 아고 한 번 뜨겁게 이렇게 한 번 충족되게 해주시는 게 어려운 건가? 항상 박사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건 돈이 안 든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저도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제가 안 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혼자 먹게 하려고. 그 앞에서 혼자 먹는 거랑 방에 있는 거랑 다르지. 그리고 금쪽이 되게 표현을 많이 하네요. 엄마 사랑한다 좋아한다. 네 표현 되게 많이 해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일상을 보셨는데요. 정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상호작용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영상을 쭉 보면 처음에는 얘는 좋은 행동으로 엄마한테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 해요. 맞아. 그래서 먹으라고 했더니 정말 열심히 빨리 우겨넣더라고요. 엄마 잘 먹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 반응은 내가 짜잔 이랬는데 쉿. 일로 와 입 닦게. 짜잔. 쉿. 엄마 누워 있어도 돼?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아이도 좌절감을 느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엄마한테 마음의 신호를 보냈는데 너무 안 와. 조금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너무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도 공격적인 폭력을 네, 방법을 쓰면 엄마가 반응을 좀 하긴 하거든. 뭐라고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지르니까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